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6년 만에 폭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K2 자주포와 미사일에서도 불을 뿜었는데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맺은 9.19 군사 합의로 그동안 전방 지역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못했었는데 북한의 도발로 이번에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하늘에서는 세계 최강 미 스텔스 전투기와 우리 전투기가 함께 공중훈련됐습니다. 김용성 기자 보도 보시고 바로 국방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준비, 써! 전포대장의 지시에 따라 K9 자주포 6대가 동시에 불을 뿜어냅니다. 미사일 발사 차량인 천무가 자리를 잡고 발사대를 세워 미사일 10여 발을 연달아 쏘아올립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오늘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해 포탄 등 290여 발을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후 처음 실시한 전방지역 실사격 훈련입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 화력 장비 50여대가 참가했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쌍미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군의 F-22 랩터가 처음으로 참가해 우리 군의 F-35와 F-16과 함께 적을 무력화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국방부 나가 있는 김용성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이 6년 만에 전방에서 실사격 훈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동안 제약받아왔던 서북도서 지역의 해상사격 훈련이 본격 재개된 겁니다. 우리 군은 2018년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맺었는데요. 이 합의로 2018년부터는 전방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을 할 수 없게 돼 육지로 자주포 등의 장비를 옮겨 훈련을 해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면서 금지됐던 접경지역 내 훈련 중 서북도서 훈련이 가장 먼저 재개된 겁니다. 자, 이번 훈련 이후 북한도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겠죠?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육군에서도 파주 등 전방지역의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도 시행됩니다. 이에 북한이 오물풍선이나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서북도서 일대 국지도발 같은 고강도 동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북한의 도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복합도발이라고 하는데요. 어젯밤부터 오물풍선을 또 날려보내더니 오늘 새벽에는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백령도 바다 위에서 가늘고 긴 모양의 구름이 포착됩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번지는 듯 하더니 점차 속도가 늦어집니다. 저거 뭐가 저거? 아니 지금 북한 쪽에서 날라왔잖아 어머니 저거. 오늘 새벽 조업 중이던 백령도 어민이 포착한 비행운입니다. 백령도뿐만 아니라 그 옆 옹진반도, 경기 파주와 성남에서도 비슷한 시각 비행운이 관측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로 추정됩니다.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최고 고점까지 올라갔다 살짝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사라졌거든요. 또 백령도 쪽으로 날아와가지고 떨어지면 또 다 큰일 나겠구나 이제 그 생각했죠.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의 시험 과정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중에서 폭발해 파편이 최대 250km까지 날아갔다며 추진체 엔진 결함으로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기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어젯밤 9시 50분부터 미사일 도발 2시간 전까지 약 6시간 동안 오물풍선 250여 개를 살포했습니다. 올 들어 6번째 살포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선 일부가 인천공항 상공을 지나며 비행기 27대가 2시간가량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복합 도발은 오늘 우리 군의 서북도서 훈련과 조만간 예정된 한미일 첫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 어제는 이렇게 무려 10만 명이 모인 반미 군중 집회를 열었는데요. 외치는 구호들이 살벌합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경기장 곳곳에는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미제 살인귀들을 1,100배로 복수하자는 살벌한 반미 구호가 걸렸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이를 바라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은 어제 북한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 군중 집회 현장입니다. 미제 제국제들과 구승승투는 오전날의 수비순 참패를 망가하고 우리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려는 반공화국 대결 강춘과 군사적 도발 책동에 더욱 강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6월 25일을 미제 반대 투쟁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4년간 열지 않다가 2022년부터 재개했습니다. 인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조간에도 평양에서만 근로자와 학생 등 약 10만 명이 모였다며 집회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반한 집회 성격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대 북중년 신냉전 구도 이것을 좀 더 고착화시키는 의도가 모두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날 북한 외무성은 6.25 백서를 발간했는데 미국이 저지른 사륙 만행으로 124만 명이 사망하고 북한이 본 금전적 피해가 총 78조 원에 달한다며 대미 보복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을 만났고 원희룡 후보는 대구, 나경원 후보는 부산, 경남을 찾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사흘째 국회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8시간 동안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돌며 의원 보좌진과 인사했습니다. 총선 때 갈등을 빚었던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유상범 의원 등 친윤 의원들도 만났고 비한 후보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자도 찾으며 반윤 이미지를 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이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거라는 윤상현 후보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 계속. 왜 그러죠? 본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은데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요. 어제 경북을 찾았던 원희룡 후보는 오늘은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TK 당심 공약에 나선 겁니다. 나경원 후보와의 협력을 언급하며 비한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서로 잘 협력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가라.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PK 지역을 찾아 박안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습니다. 독자 핵무장 당론 추진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제 말로만 하는 안보는 더 이상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 윤상현 후보는 줄 세우기 야합이라며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지정한 원희룡,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운동이 당헌당규 위반인지 여부를 내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레인 뉴스 최수선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유치한 말다툼이 윤리위 제소 전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청래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자 정 위원장도 맞제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이제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의사 일정 합의와 간사 선출 문제를 두고 유치한 문답이 오간 끝에 파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이 파행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청래는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유감을 표했고 지난주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이른바 벌퇴장시킨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청래 방지법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회법에 모욕적 언사 처벌 조항을 넣는 내용입니다. 정 위원장은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윤리위 제소와 퇴거불응죄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의 상임위 진행 방식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들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겸손해야 된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선출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이 많아 상임위 곳곳에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에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행정부와 떨어뜨려서 사법기관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판사 길들이기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모임 철험의 소속의 민영배, 김용민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이전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서울 안국역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광주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은 대구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광주와 대구는 5.18 민주화운동과 4.19 혁명의 상징성을 지녔고 양대 사법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행정권력과 떨어뜨려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사법부 압박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 괴롭히기의 전형입니다. 피의 혐의가 있는 각 당의 대표들에 대해서 방탄의 목적을 가지고 사법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검사 줄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재판, 최종 심인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수도권의 법률 분쟁이 몰려있는 만큼 국민들 불편이 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법원 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서초에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정부사 부지 이 지역에 문화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지난 총선 때 조국 혁신당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모두 나서면서 사법기관 지방 이전은 22대 국회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의료 공백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 이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임 회장은 의료 공백 사태는 모두 복지부 탓이라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 공백 장기화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그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파업을 계속 이어나갈 거냐는 질책에도 복지부 탓만 했습니다. 당신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바로 복지부가 만들었다라. 임 회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성폭행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적한 논평에 막말을 했다는 추궁 등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2천 명 증언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며 정부의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들은 심지어 2천공이라는 말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로 때문이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특정인의 성씨가 2씨여서 2천 명이 됐다는데 5씨나 6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의대생 2천 명 증언은 충분한 논의 과정의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서 숫자가 바뀌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잘못된 소문입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의정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한 명만 거절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네, 딱 한 명이 한동훈 후보만 면담을 거절했는데요. 그동안 홍 시장 다른 전당대회 주자들과는 웃으며 만났었죠. 형님! 어머들이랑 아이, 장관님도 총무해 주셔서 저도 참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대구가 국민의힘 당심이 강하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을 신경을 좀 쓸 것 같은데 일부러 안 만나는 거죠? 네, 한 후보 내일 대구 경북을 방문하는데요. 홍 시장 두 차례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그 이유를 직접 말했습니다. 25년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본인이 직접 온 게 아니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 시켜갖고 전화가 왔길래 또 27일 날 온다고 그래. 편하게 오지 마라. 아니, 만날 이유가 없지. 거절당한 한 후보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례적으로 그냥 만나줄 만도 한데요. 홍 시장 한 후보에게 지금 독설을 계속 퍼붓고 있어요. 네, 오늘 작심한 듯 육성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한 해를 들어와가지고 근데 선출직까지 나와가지고 만약 그 뽑아준다면 이 당 해체해야 돼. 네, SNS에서는 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겨냥했는데요. 홍 시장, 오세훈 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 찍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라며 은근 외모 평가도 하더라고요. 아, 뭐 그렇게 또 그렇게까지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부부인데요. 뭐가 역주행을 한 겁니까? 네, 자세히 보시면 뒤에 책이 꽂혀 있는데요. 김혜경 씨가 6년 전에 쓴 책이 서점가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책이에요? 네, 아내표 집밥을 내세운 요리책인데요. 과거에 요리 실력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소리 들리시나요? 장금이 갔나요? 김장금. 누가 했어요, 지단? 회장님이요. 네, 이 책 현재 주요 인터넷 서점 요리 분야 1위고요. 품절로 배송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요리책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겁니까? 네, 사실 요리하는 무관하고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는 지지층 여론이 형성된 덕분입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재판에 나가느라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며 김혜경 씨 책을 구입해 돕자고 독려한 겁니다. 여기에 호응한 이 전 대표 지지자들 책 구매 인증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나오면 또 뭐 기탁금 8천만 원에 든다고 하던데 이 전 대표 실제로 이 사정이 좀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네, 재산이 줄긴 줄었는데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요. 약 31억 1,500만 원으로 1년 만에 3억 원 정도 감소했죠. 하지만 나경원 의원, 이재명 전 대표 변호사비 걱정만큼 쓸데없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가 선전포고라니요. 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걸까요? 민주당 소속인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죄 판결로 10월 정읍시장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선택지가 지금까지는 민주당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민주당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구나. 총선 때는 비례 후보만 냈었는데 이제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는 거예요. 네, 차기 대권에서 이재명, 조국 두 후보 결선 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는 결선 투표제다. 이 얘기가 민주당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죠. 네, 오늘은 같은 시각 나란히 검찰개혁 행사를 열며 신경전도 펼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사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성안하고 국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뭔가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 모양새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 두 당의 지지층이 겹치다 보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조국혁신당 총선 때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에선 이 지지율이 민주당의 3분의 1도 못 미쳤거든요. 서로의 지지층 뺏고 뺏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당시 영상을 보면 직원들이 연이은 폭발에 당황한 채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는데요. 평소 대피 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비상벨은 울렸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지업체와 외국인 근로자 파견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배터리가 담긴 상자가 쌓여있는 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자 직원들이 황급히 맨손으로 상자들을 옮깁니다. 하지만 25초 뒤 폭발로 화염이 커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직원 한 명이 소화기를 들고 뿌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이 다른 직원들은 화재 지점과 먼 작업장 벽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로 가려면 불꽃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정반대로 피한 겁니다. 국과수는 숨진 23명 모두 사인은 질식사란 소견을 냈습니다. 대피가 못하고 인간 본성상 뒤쪽으로 그냥 다 도망갔는데 뒤쪽이 퇴로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화재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다는 업체 대표의 설명과 달리 리튬 전지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교육이 있었는지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 이 부분이 과연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화재 발생 시의 행동 요령 같은 것도 일반 화재와는 다르게 뭔가 조금 더 강화돼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고용노동부는 화재가 난 곳인 3동 외에 나머지 10개 동에도 유사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전면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부터 전지 제조 업체뿐 아니라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한 인력 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뿐 아니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부도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없다고 설명해왔죠. 채널A 취재 결과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지난해 말 정부의 인증을 받았고 소방청에 활용하라라는 공문도 내려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두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당시 초기 진화를 시도한 직원 손에 들린 건 빨간색 일반 분말 소화기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불을 꺼보려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소방당국은 리튬 화재를 진화할 소화기가 없다 했고 이 지금 리튬 화재에 적용성 있는 소화기는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적용성 있는 소화기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약제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리튬 정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소화약제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정부의 재난안전 인증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통형 리튬 전지에 열을 가하자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전용 소화기를 뿌리자 10초 만에 큰 불길이 잡히더니 1분 정도 뒤 완전히 꺼집니다. 리튬 전지에 불이 붙으면 온도가 순식간에 최대 1000도씨까지 올라가는데 질소가스를 활용해 급속 냉각시켜 열 폭주를 막는 방식입니다. 행안부가 심지어 지난 1월 소방청과 각 지자체까지 사용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전혀 활용되지 않은 겁니다. 소방청은 자신들의 소화기 인증 기준은 행안부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 소속 중학생 선수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손 감독은 사과하면서도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허벅지에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의 유소년 선수였던 중학생 A군의 하체 사진입니다. 지난 3월 전지훈련에서 경기를 졌다는 이유로 코치에게 코너킥봉으로 맞아 생겼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이 해바라기 센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연습 중 실수하면 온갖 욕설이 이어지고 코치 두 명은 수차례 엉덩이를 때리거나 훈련 중 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군 부모는 손 감독과 코치 두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감독님이 뭐 초등학교... 이제 13살, 16살짜리들한테 온갖 싸움 다 하면서 뛰어가서 가슴 치고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크고 너무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고소를 결정하게 된 거고요. 경찰 수사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손흥정 감독은 나오지도 않고 코치만 둘 나와서 욕을 해서 혼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손흥민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5분 만에 갔어요. 손 감독은 성명을 통해 아이와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전한다며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주장도 다른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A군 측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손 감독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청담동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벌였다는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최초 진술자인 첼리스트가 너무나 큰 거짓말을 했다,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당사자인 첼리스트 박모 씨. 남자친구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청담동 카페에서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다고 한 건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김행장 변호사 30명은 없었어요. 동백 아가씨 뭐 연주했죠. 네, 하지만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한 그건 사실 제가 거짓말을 한 거죠. 진심으로 정말 저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당시 동거하던 남자친구한테 늦는 것에 대해 거짓말로 변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남자친구 제보만 믿고 의혹 공세를 폈고 유튜브 매체 뉴탐사도 박 씨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좀 너무나 큰 거짓말을 했죠. 저를 악마화시키고 여자로서 뭐 정말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을 주고도 있어요. 저를 팔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후 박 씨는 경찰 진술에서도 거짓이라고 얘기했다며 유튜브 매체 뉴탐사를 상대로 자신의 음성을 방송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뉴탐사 측은 오늘 법원 심문에서 박 씨와 남자친구의 통화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당장은 삭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넉 달 전에 사간 외투를 들고 와서 교환을 해달라는 손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깡패를 부르겠다며 협박했다고 가게 직원이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시적인 언쟁으로 판단했는데 가게 직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남녀 3명이 의류 매장에 들어옵니다. 붉은 옷 차림의 남성이 직원에게 외투를 들이밀며 교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외투 넉 달 전 구매한 옷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교환을 요구했던 외투입니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뜯겨진 흔적이 보입니다. 직원이 규정상 교환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남성은 급기야 외투를 던지고 나가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게 가게 측 주장입니다. 욕은 말할 것도 없고 옷을 흔들고 여기 와서 집어 던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천하의 깡패들 다 불러서 야 니들 장사 영 못하게 할 거라. 신변의 위협을 느낀 직원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옷을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시적인 언쟁이었다고 본 겁니다.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로 충분하다며 피해자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 고객은 깡패를 동원한다는 등 폭언 사실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법원 판례 취의다든가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분쟁간에 언쟁간에 어떤 긍정적인 언사로 판단해서 우리는 됐던 거예요. 예. 사건 충격에 직원은 사직서를 냈고 업주는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경찰의 이의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선 헷갈리는 경우 많죠. 이때 차선을 바꾸는 운전자를 노린 보험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고의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 30곳을 추렸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서울 한 삼거리. 차량들이 동시에 좌회전하던 중 은색 차량이 검은색 차량 옆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교차로 승합차가 좌회전하다 차선을 넘자 뒤따르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선을 벗어나기 쉬운 좌회전 구간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 수법입니다. 옆에 동시 돌면은 내가 먼저 가든가 그 차들 먼저 보내고 내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접촉사고 날까 봐. 아니 거기는 보호를 못 받는 곳이잖아요. 오늘 발산역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들을 실제로 지켜봤습니다. 도로 바닥에 점선이 있어도 차들은 차선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부딪힐 듯 아슬아슬한 모습도 연출됩니다. 30분 동안 50대 넘는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울 경찰은 좌회전 차량을 노려 보험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 30곳을 추렸습니다. 논현역 사거리, 성수대교 북단, 영등포 로터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험 사기범끼리 범행하기 좋은 곳으로 공유되는 곳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고의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분홍색으로 좌회전 유도선을 그릴 예정입니다. 또 내비게이션 앱에선 안내 음성도 나오게 됩니다.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좌회전 시 차선 이탈에 유의하세요. 경찰은 지난해에만 5,400억 규모의 보험 사기가 있었던 만큼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오늘 새벽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린 60대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CCTV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과속 차량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 소방차와 구급차, 순찰차 등이 모여 있습니다. 갓길에 앞문이 열린 승합차가 서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견인 차량이 승합차를 끌고 갑니다. 승합차 운전자인 60대 A씨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난 건 새벽 1시 9분쯤.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밖에 나와 있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A씨를 확인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준 상태였고 차에서 내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차를 파손되고 있는 일체 없고요. 작업 트럭 앞부분이 부서졌고 크레인도 부러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CCTV 설치 공사를 하던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두 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다른 차량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폭주를 하다 사고를 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목격자분이 그 진술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경찰은 운전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미국 동부는 더위 때문에 난립니다. 워싱턴 DC는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며 3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링컨 조각상이 녹아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입니다. 조각상 머리 부분이 잘린 듯 사라졌습니다. 몸통 부분도 군데군데 녹아내렸습니다. 왁스를 녹여 만든 이 조각상의 주인공은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최근 워싱턴 DC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됐는데 폭염에 훼손된 겁니다. 정면을 응시하던 링컨 대통령의 머리 부분이 더위에 녹아 점점 뒤로 꺾이자 더 큰 훼손을 막기 위해 관리업체 측이 머리만 떼어낸 겁니다. 조각가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섭씨 60도에도 녹지 않게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t's very hot. It's too hot. I have five bottles of water in the bag. Backpack. 기상 이변으로 미국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부 워싱턴 DC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한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랐는데 미국 국립 기상청은 6월 기준으로 1988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영장 등에는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7, 8월에 열을 가둔 고기압, 히트돔이 찾아오는데 지구온난화와 함께 이례적으로 빨라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케냐에서는 혹독한 증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란 또 기저귀 같은 생필품의 가격을 올리는 3조 원대 증세, MZ세대가 분노한 건데요. 케냐 정부가 실탄을 동원한 진압에 나서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수일 기자입니다. 거리에 쉴 새 없이 최루탄이 터지고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총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케냐에서 대규모 증세 반대 시위가 열렸고 경찰들이 무력 진압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국회로 난입해 불을 지르거나 창문을 부쉈고 경찰이 총을 발포하면서 총에 맞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 유혈 사태가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경찰 진압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누나도 농성 중 최루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Young Kenyans are demonstrating for their rights. They're demonstrating with flags and banners. I can't even see anymore.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것은 정부의 증세입니다. 케냐 정부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돈 세금 3조 7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징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증세안이 통과되자 성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인 겁니다. We don't want to carry debt. We want to change this. We want to change this country. We want you as the government to be accountable. 특히 20대 젊은 세대, 이른바 케냐의 MZ 세대가 이번 시위의 주축이 돼 법안 철회와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반역적 사건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미국 정부의 비밀을 파헤쳤던 세기의 폭로자죠. 위키리크스 창업자 어산지가 14년간 망명과 수감 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예빈 기자가 전합니다. 백발의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미국령 사이판 재판장을 나섭니다. How does it feel to be a free man, Mr. Assange? 정부 기밀을 폭로해 미국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현지 시각 오늘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산지는 2007년 당시 미군의 헬기 공격으로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을 비롯해 총 11명이 이라크에서 사망했던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육군 정보분석원으로부터 외교 국방 등 미국의 기밀 자료 수십만 건을 받은 겁니다. It's clear that it will shape an understanding of what the past six years of war has been like. 간첩법 위반 등 18건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기소당한 어산지는 2012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했지만 망명이 취소되면서 2019년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5년간 투옥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그는 18개 혐의 중 한 건만 유죄를 인정하고 5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 2019년부터 영국에서 복역한 기간이 인정돼 곧바로 석방된 겁니다. 오늘 재판이 사이판에서 열린 것은 그가 미국행을 거부했고 모국인 호주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산지는 심리를 마친 뒤 고향인 호주 캔버라로 향했습니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재판에 대해 언론을 탄압한다는 국제사회 비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어산지는 향후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둘레길 산책하고 유행하는 간식도 만들어 먹는 반려견 패키지 여행이 인기입니다. 휴가철을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송정현 기자입니다. 들뜬 표정의 강아지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야니요. 야니. 출석 확인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니 각 좌석에 강아지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국내 관광지를 반려견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패키지 여행입니다. 당일치기 기준 가격은 하루 7, 8만 원. 주말에는 모든 일정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여행은 다 알아보고 또 운전도 해야 되고 다 그래서 불편한데 여기서는 예약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함께 간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몽푸치노? 만들었는데 아까 재료 왔을 때부터 이렇게 막 냄새 맡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갓 만든 찰떡파입니다. 쌀가루와 견과류 등 강아지와 사람 모두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야니, 먹어. 공공기관에서 인증받은 전문 펫가이더가 동행해 응급 상황을 대비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플래너라는 직업으로 신직업으로 인증이 돼 있습니다. 인솔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1차적인 케어 역할을. 숲속 반려견 동반 수영장에선 반려견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자연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아이도 수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반려견도 전용 구명조끼를 입고 용변은 전용 화장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영 후에는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반려견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운동장은 저번에 이용을 해봤었어요. 그때 좋아가지고 막 뒹굴고 난리 났었어요. 반려견과 당일 여행에 지출하는 1인당 경비는 올해 12만 7,061원으로 2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재작년 8조 원이었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7년 15조 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지자체도 반려견과 해변에서 요가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관련 여행 산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송정현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같은 공공장소들이 예식장으로 개방됩니다. 대관료가 무료거나 10만 원 정도로 저렴하다는데요. 결혼 준비하신다면 눈여겨보실 만해 보입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치솟는 결혼 비용은 결혼을 꺼리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결혼하는데 비용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1,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식사비가 부족금보다 훨씬 더 비싸게 들어가요. 초대해서 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니까. 실제 서울 일부 예식장은 대관료만 1,000만 원 안팎이고 1인당 식대도 1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대관료 1,000만 원씩 거의 넘어가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시긴 하는데 식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대, 비싸면 좀 9만 원, 10만 원대요. 이에 정부가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했습니다. 이곳이 내년 3월부터 개방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전통마당입니다. 결혼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데 10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대관료는 무료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내장산 국립공원 등도 10만 원 안팎으로 저렴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식당 가격도 인당 만 원에서 3만 원 선으로 민간에 비해 저렴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80곳에 대한 예약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총 200개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늘면 태어나는 아기도 많아지겠죠. 늘 출산 절벽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19개월 만에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521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19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찍은 데다 코로나19로 미뤄진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점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첫째 출산까지 대략 1년 반 이상 걸리는데 당시 혼인한 부부의 출산이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도 18,039건으로 지난해보다 24.6%나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소폭 반등했지만 저출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뭐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어서 지금도 힘든데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아이를 키울 때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뭐 분유라던가 기저귀라던가 이런 것들 지원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부분이나 공공 부분이나 좀 합쳐져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출산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희망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보육 지원 등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중장기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갔다가 지금 방금 오신 거죠? 네, 지금 방금 왔습니다. 네, 첫 질문, 도발적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 자리에서 원 후보는 총선 때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진 후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대장동 일타강사로 저 때문에 네. 대선을 이재명에게 이겼습니다. 아하. 가장 큰 선거 이겼으면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네. 근데 보도에 따르면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과 영수회담 사전 논의를 할 때 인사를 좀 논의하니까 원희룡 대통령 비서실장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때 저 때문에 대통령 떨어졌잖아요. 아하. 저만 보면 껄끄러워하고 네. 멀리서 보면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말을 일부러 피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제 느낌이 그렇다 이거죠. 네. 네. 양평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아니, 그거는 뭐 조사 얼마든지 하십시오. 네. 그거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어서 네. 자기들 문제만 드러날 겁니다. 아 네. 그래요? 대선 끝난 지 2년 넘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못 넣어서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게 당원들의 가장 지금 네. 속에 있는 진심이고요. 네. 저도 사법부가 도대체 왜 있는지. 네.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할 때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네. 가장 먼저 탄핵해서 박근혜를 감옥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대선 주자로 떴는데 네. 그때는 검찰이 네. 총알같이 수사하고 국회에서 탄핵해가지고 네. 정말 정권을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끝내놨는데 네. 지금은 법원이 있는 건지 검찰이 있는 건지 네. 답답합니다. 그건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한 겁니까? 아니면 2년 동안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겁니까?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이죠. 지난번에 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와서 그렇게 역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재청구까지 하면서 네. 법무부의 일반적인 검찰 지휘와 네. 지금 검찰총장 아마 여기도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추천으로 네. 된 걸로 그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책임은 같이 져야 되는 거죠. 네, 네. 같이 져야 된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대표가 되신다면 네. 108석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재명 민주당과 어떻게 상대를 하실 생각이세요?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정책은 협력하고요. 네. 대신 이재명 지금 어버이당 대표가 네. 지금 자신의 사법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특검이니 온갖 입법 폭주를 해서 네.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그 각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히 맞서야죠. 단호히 맞선다. 네. 자신 있으시다는 거죠. 이재명은 저만 보면 아마 멀리서 껄끄러워서 다리에 아마 힘이 네. 풀릴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는 망언이라고 지금 그 감옥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를 하고 발은 있습니다. 발은 좀 센데요. 네. 우리 당원들이 다 그러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표현은 좀 거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협치도 해야죠. 아 그럼요. 네, 협치도 하셔야죠. 자, 그런데 등판을 예고했던 다른 후보와 달리 좀 갑자기 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신 감이 있어서 바로 전날 대통령을 만나다 보니까 대통령이 권유해서 나온 건 아닙니까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그 엘살바도르 그 보고를 하느라고 네. 그 짧은 식사를 위해만 보고를 하고 끝냈고요. 네. 그 출마를 결심한 것은 그 등록일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네. 25년간 저와 정치 운명을 함께하고 있고 네. 지난번 대통령 경선 때도 윤석열 후보의 경쟁자로서 저와 함께했던 네, 네. 그런 의원들과의 정말 고뇌에 찬 고민 끝에 네. 팀장이 빠지면 팀 해체하겠다. 네. 당이 이제 내부 싸움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는데 가만히 네. 있을 거냐. 그래서 제가 우리 동지들에게 떠밀려서 나오게 된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유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대통령은 말씀. 저에게 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윤심 후보로 친윤 후보로 많이들 분류가 되어 있어요. 주변에서 좀 친윤 의원들도 많이 좀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게 높진 않고 또 총선도 참패했고 윤심이 도움이 됩니까 선거에? 저는 네 윤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네. 당원들과 국민들이 네. 대통령을 걱정하고 정부 여당을 걱정하는 네.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구심점 네. 그리고 당정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도 네. 지금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네. 대통령이 국정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친윤이 아니라 저는 창윤입니다. 윤 정부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창윤. 정권 창출의 어떤 이 최대 참여자로서 네.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도와야 되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험과 신뢰 그리고 갈등 조정의 소통 능력을 갖춘 네. 그런 원숙한 정치인, 우리 국민의힘이 25년간 키운 정치인입니다. 네. 이제 수사만 하던 검사가 대통령 네. 당대표로 직행하는 것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 하나로 끝나면 되고요.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네. 뭐 30%대도 있지만 20%. 뭐 레드팀 얘기를 하셨는데 뭘 해서 정권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까? 대표가 되시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네. 그리고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요.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네. 정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지금 금리나 물가가 높아서 네. 정말 생활이 어렵거든요. 네. 여기서 내 삶의 경제를 능력 있게 챙겨주는 네. 그런 모습들 제가 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네. 화물연대, 건설노조, 집값 다 잡아왔고요. 네. 그리고 대선 그 캠프 때 제가 정책본부장으로서 정책과 국정과제를 만들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주변의 의견을 모으고 내부 격론을 거쳐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던 네. 그때의 정신과 열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한동훈 후보와도 만난 적이 있는 걸로 보도가 나오고 네. 또 뭐 전화 통화도 최근에 또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혹시 네.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셨어요? 그때 식사를 했던 내용은 공개를 서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지켜야 되고 대신 총선에 대한 어떤 복기 네. 그리고 서로 고생했던 어려웠던 것들 네.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가 어떤 경험을 나누는 매우 뭐 유익한 대화였고요. 네. 그 후에 전화는 왜 나갈 거면 나랑 네. 최소한 상의나 통보도 해야지 네. 그때는 안 나갈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냐 네. 그리고 나가려면 당정관계 갈등은 묵은 갈등은 해소를 하고 가야 되지 않냐 네.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뭐 하거나 전달을 했는데요 뭐 네.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여론 보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와 결선전 연대 가능성? 아까 좀 열어두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늘 열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정인이 이기고 지고 이거 뭐 개인의 이 성적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걱정 그리고 당정 관계를 우리 내부 싸움 하다가 내부 전쟁 벌이다가 모두가 괴멸하는 일이 없도록 네. 하기 위해서 나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누구와도 손잡고 누구와도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른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다른 후보에게도 물어봤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보다 원희룡 후보의 강점 좀 길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정치 경험이 가장 많고요. 네. 국회의원, 도지사, 대선 후보 그리고 장관까지 했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당내의 갈등과 여야의 싸움을 통해서 저는 갈등 조정 능력 네.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가 끄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술수에 대해서 네. 저는 노련하게 대처할 저는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당의 구심이 되면 당원들과 국민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야구의 명언 같은 경기가 어제 프로야구에서 나왔습니다. 무려 10석점 차이를 따라잡아서 결국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장장 5시간 20분의 혈투를 함께한 관중들 모습까지 함께 보시죠. 김재혁 기자입니다. 롯데 선발 나균안이 2이닝도 못 채우고 8점은 내준 채 강판됩니다. 홈팬들의 야유가 쏟아질 만큼 경기 초반 승부는 이미 기아 쪽으로 기운 듯 했습니다. 그런데 1대 14로 점수가 벌어진 4회 말 거짓말 같은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롯데는 고승민의 만루 홈런을 포함해 4회에만 6점을 쫓아갔습니다. 오른쪽 높게 뻗어가는 타구 탑장 탑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5회와 6회 5점을 추가한 롯데는 7회 말 더 고삐를 죄었습니다. 만루 홈런의 주인공 고승민이 2타점 적시타로 결국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실책에 더해 이정훈의 희생플라이로 끝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6.25 대첩 자이언츠가 14대1을 15대14로 뒤집습니다. 와, 이 경기가 역전이 됩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났다면 역대 최다 점수차 역전승 기록이 바뀌었겠지만 승부는 올 시즌 가장 긴 장장 5시간 20분간 이어졌습니다. 기아가 8회 한 점을 쫓아가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했습니다. 두 팀 모두 기회를 잡았지만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승부는 연장 12회까지 이어져 밤 11시 50분에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다시 찾아온 더위에 오늘 서울의 기온 31.6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32도, 모레는 33도로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나날이 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지방에도 내립니다. 금요일까지 오락가락하겠고요. 토요일엔 중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됩니다. 비는 내일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밤까지는 호남 남해안에, 밤 사이에는 경남 남해안에도 시간당 2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엔 양도 많습니다. 제주에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6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대전과 춘천 32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폭염 수준의 더위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 주말부터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들여다볼수록 안타까운 가정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 소화기 대신 특수 소화기만 있었더라도, 어디로 대피하라, 평소에 훈련만 잘했다면. 이런 사고를 예견했던 석 달 전 소방 점검 이후에 예방 조치만 했더라도 23명이 희생된 참사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불보다 무서운 무대책,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